안녕하세요. 넷플릭스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철권 만화 파이트볼을 아시나요? 파이트볼이란 가상의 격투 스포츠인데요. 당시 오락실에 있었던 헤비 스매시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 모양도 똑같네요. 철권 캐릭터들이 주인공인데요. 백두산의 형이 가일에게 파이트볼을 하다가 죽게 돼요. 형의 복수를 위해 철권 캐릭터들과 파이트볼 팀에 참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상대방 팀들은 스트리트 파이터, 버추어 파이터, 킹오 파이터 등 인기 캐릭터들이 등장해 싸웁니다. 당시 만화방에선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모든 캐릭터들은 무단으로 가져온 것이었죠. 파이트볼 뿐 아닌 한국 만화계에선 영화, 게임 캐릭터들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드래곤볼이 인기가 많자 표절 아류 작품들이 쏟아지기도 했죠. 파이트볼의 인기가 너무 많아지자 남코에서 항의가 들어왔고 작가도의 문제를 의식하고 철권2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얻어 겉면에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안가 철권3가 오락실에서 흥행을 기록했는데요. 이번엔 철권3 캐릭터들을 무단으로 도용하기 시작했죠. 스토리 또한 난데없이 타임머신이란 소재를 넣어 철권2, 철권3 캐릭터들이 만납니다. 원작과 상관없는 괴랄한 전개. 악역이었던 데빌, 모우고의 떡밥만 만들어놓고 회수조차 안했죠. 마지막 편에선 가일이 갑자기 나타나 클린턴 대통령에게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백두산과 폴이 저지했고 클린턴 대통령의 경호원이 된다는 욕나오는 결말로 끝납니다. 세가 SNK 캡콤이 항의를 했더라면 결말도 안 나오고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무시했거나 몰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스토리는 막장이지만 인기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해 오락실 팬들은 한 번쯤은 본 작품이기도 하죠. 후에는 신파이트볼이란 제목으로 새로운 만화가 연재되었지만 이번엔 철권 캐릭터들이 안 나와 인기가 없어 망했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맞춰가는 넷플릭스 채널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